아 진짜 오늘 사실 또 어쩌다 보니 본의 아니게 선배님이 제일 핫한 분이더라고. 아, 왜요? 어제 그 만찬 때문에 아, 그렇죠. 아침부터 맞아요. 저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거부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 저도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아, 어제잖아요. 네, 맞아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선배님도 그렇고 장동건도 다 제보 빼고 뭐 다른 최고위원들과 만찬을 했다더라.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나한테 연락 안 왔고 안 갔다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 아주 일파만파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아침에 또 공교롭게도 MBC에서 시선 집중인가 뭐 거기 이제 출연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가자마자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아니 저게. 뭐 만찬 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찬 그랬더니 아니 최고위원들 갔다는데 그래서 난 최고위원 아닌가? 왜날안 불렀지? 근데 이제 저는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 보도가 맞아요, 난 게. 맞아. 아침에. 아마 뭐 신문에서 이제 보도가 난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물어보는데 저는 못 갔죠, 뭐. 아니, 여기 슈퍼챗들 진짜 많이 쏘시네. 지금 뭐 선배님 오셔서 그런 것 같아요. 선배님 오셔서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아주. 네, 근데 그래요, 아이고. 참 오늘 저 전체로 나온 내용은 어쨌건 한동훈 대표도 모르고 어제 일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모르고 있는 게 아침에 최고위원회 할 때,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 할 때, 제가 한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아, 대표님. 그거 좀 있으면 기자들이 물어볼 겁니다. 어저께 그랬더니 어저께 뭐요? 아, 그러니까 한 대표 아예 몰랐던 네, 거네. 전혀 모르고 아침에 보도도 났어요. 그랬더니 무슨 보도가 났습니까? 그래서 아 우리 일부 최고위원이 뭐 용산에 가서 밥을 먹었다는 보도가 났다. 만찬을 했다는 보도가 났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대표님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 저는 안 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연락이 와야지. 연락이 와야지. 근데 뭐 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 뭐 누구든지 가실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뭐 진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확인도 해봐야겠지만 이게 비공개 만찬이었다면서요. 맞아요. 비공개 만찬인데 오늘 아침부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다 아는 거야 이게 비공개 만찬인데? 근데 원래 이제 며칠 뒤에 아 알려지거나 그렇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어저께 저녁에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근데 오늘 했는데 아침에 기자분들이 물어보는 거. 오늘 아침에 보도가 일부 나가고 또 그다음에 그 기자들이 뭐 저한테도 물어보고 뭐 이랬으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좀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취재를 좀 해봤는데 그 이런 용산 쪽에 이제 정무 파트에서의 그 해명은 이렇더라고요. 해명, 용산의 해명은 해명은 아침에 이제 그 보도를 보고 본인들도 몰랐다는 거죠. 보도 보고 알았다는 거지. 본인들도 보도 보고 알았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뭐야 도대체. 근데 물론 그 중에 한 분은 그 어저께 저녁에 기자가 전화가 왔더래요. 밤늦게. 가신 분한테? 아니, 그러니까 아, 그 대, 더. 기자로부터 그 정무수석한테 전화가 왔었나 봐요. 그랬더니 막 물어보는데 본인도 잘 몰라서 도대체 무슨 얘기지? 뭐 처음 들어본 무슨 얘기였구나, 얘기를 하지? 근데 그분도.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오늘 아침에 대통령과 티타임이 있을 때 이제 여쭤본 어제 모양이에요. 무슨 일 있었냐? 아니 뭐 보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 어제 이게 뭐 보도가 좀된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것 대통령 같아요. 워딩이에요, 이게? 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후 오후 4시에 4시에? 윤상현 의원이 전화를 해서 그뭐 뭐라고 호칭을 뭐 대통령님 했는지 뭐 형님 형님 했는데,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뭐 그분이 이제 형님 누님 많이 하시니까 원래 형님 누님 예, 전문이시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가서 밥좀 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아까 그 분이 전화해서 저밥좀 주세요. 뭐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 뭐, 그, 와? 와, 이랬을 때 모양이죠. 아까 대통령 전화해서 뭐 형님이건 대통령님이건 저밥좀 주세요. 그랬더니 와. 그러니까 아마 그날 일정이 없으셨겠지. 어제 저녁에 공교롭게도 일정이 없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계속 와. 이상해 하여튼. 아,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그러니까. 저녁이니까, 뭐, 와. 그랬더니, 뭐, 금방 오셨대요.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는 대충 나왔죠, 지금. 이제 나왔는데, 확인된 거는 이제 윤상현, 윤상현 의원, 이뇨환 이뇨환. 두 분은 확실하게 확인된 거고, 그다음에 김민전 의원은 본인은 그 아직 내가 갔어요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간 걸로 보이고. 아까 물어는 보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뭐 딴 얘기를 하시던가. 아, 오늘 아침에 뭐. 이제 네. 저도 물어봤더니. 아,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봐야지. 아니, 사실은 아침에 전화도 했다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뭐 그런 보도가 난 거야. 그런 보도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이게 뭐지? 왜냐면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아침에 일찍이 이런 보도가 났어요. 알고 계세요라고 하길래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 확인을 해야지 그러니까 대답하려면. 저 전직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기자니까 야 이거 확인해봐야겠다. 그래서 김민주 세 분 다한테 전화해. 일단 장동혁 최고 했더니 선배님 나 안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는 안 갔고. 여기는 안 갔고 그러니까 우리 둘은 안 간 거지.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누굴까? 해서 최고위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죠. 네. 이뇨환 선배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김민전 의원한테 전화했더니 또 전화 안 받고 그다음에 김재현 그 최고한테도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다 안 받아요. 대 안 받아. 그래서 이 아침에 오늘 저 최고회의가 있으니까 아마 와서 그 지금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고 있을 텐데 왜 전화를 안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마 갔나? 아, 이 세 분이 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갔더니 거기서 이제 기자가 우리 앵커가 또 물어보시길래 그렇죠. 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고 장동혁 최고도 아니다. 진정호 최고도 당연히 아니고 그러면 이 세 분은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럼 아마 이 세 분인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네, 그때 당시에 아침에 이제 아침 7시에 할 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최고회의 하기 위해서 그 방송 끝나고 차 타고 그렇죠. 과외되잖아. 오는데 여의도 오는데 김재원 최고가 전화를 하셨어. 그러더니 아, 선배님 저는 안 갔어요 이러더라고. 아, 전화 안 갔다. 김재원 최고는. 김재원 최고가 하시는 말씀이 저는 형님하고 의성에 있는 그 부모님 벌초하러 갔어요. 아, 벌초하러 가서 안 갔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벌초하러 가느라 안 갔다는 건 전화를 받았는데 안 갔다는 건지.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몰라 뭐. 아, 전 처음 듣는 얘기다. 갑자기 어느 기자가 전화가 오더니 형이 갔다 왔어요. 그러더래. 네. 그래서 갔다 왔지. 그래요? 그러길래 부모님 뭐 산소에 잘 가. 물어본 게 서로 달랐구나. 여기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갔다 왔냐고 그랬는데 한쪽은 물어보고 한쪽은 뭐 어디를 갔다 왔다 뭐 당연히 형님하고 같이 벌초 갔다 왔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늦게 들어왔다고 차가 막혀서 차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김재원 최고는 안 갔고 아니지 그래서 확인하고 이제 도착해서 김민전 최고가 안 오잖아.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가 들어오길래 내가 아니 김치호 어제 갔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왜 안 받아? 내가 그 물어봤어. 아 전화를 왜 안 받냐고. 그랬더니 아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전화기를 집에다 놔뒀다는 거야. 그건 진짜 좀 그렇다죠. 그래서 정치인이 전화기를 놔두고 다니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안 갔나? 근데 우물우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회의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뇨환 최고가 오시길래 이제 이뇨환 친구한테 제가 이제 옛날부터 알거든요. 그래서 아, 형님 갔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참, 얘기가 나 거짓말 못 하잖아. 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뇨환 의원하고 김민재 의원이 가셨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앞뒤 얘기를 종합하면 4시에 윤상인 의원이 밥 좀 줘요. 밥 좀 줘요. 뭐 대통령님 저 식사 좀 막 해주십시오. 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 세 분인데 더 있는지 어떤지 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세 분이 같은 자리에 있었나? 전화를 받고 그러니까 형님 아니면 대통령님 저 밥 좀 주세요 하고 윤상현을 혼자 가게 하라. 세 분이 패키지로 만약에 갔으면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 말대로라면 윤상인 의원이 이 세 분을 셋이서 같이 모여 있다가 밥 대통령한테 우리 밥 좀 달라고 그러자 해서 전화를 해서 대통령이 그래 와 그러니까 이제 갔다. 아니 무슨 동네 그쪽 노는 형님들도 아니고. 근데 그게 하나고 이게 그냥 뭐
큰 문제가 아니니까 네, 제가 네.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면 네. 혹시 대통령께서 네. 누구누구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세 분이 같이 모여 있었던 게 아닌가. 대통령이 오라고 네. 해서 네. 모여 있다가 네.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춰서 간 거 시간 맞춰서 들어온 게 아닌가. 뭐 진실은 알 수 없는데 네, 네. 뭐 한동훈 대표께서 얘기하듯이 뭐 대통령하고 최고위원이 됐든 뭐 그 네. 이뇨한 의원은 제가 알기에는 그 네. 이번만 가신 건 아니고 대통령이 가끔가다 불러서 뭐 의료 문제를 물어봤다는 네. 걸로 알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거기를 포함해서 네. 이렇게 같이 가신 모양이에요. 네. 같이 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를 다 언론에서는 야 이거 뭐 그 한동훈 그리고 나머지 최고위원들 물먹은 최고위원들은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지금 뭐 선배님 말씀 이렇게 저도 그냥 웃으면서 막 듣긴 했지만 일단 그냥 일반 국민 대중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딱 그 저는 그렇게 그냥 한동훈 왕따 이 오늘 기사들도 대부분 그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일 아침에 이제 기사가 또 네. 나오겠죠. 아니 한동훈 대표 아직 못 만났잖아요. 만찬도 취소했었고.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의료 지금 이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되고 한동훈 대표가 뭔가 대통령실과 다른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그 불쾌감 때문이다라는 설도 많았는데 어쨌건 지금 대통령실도 약간의 이제 한동훈 대표 쪽으로 이제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거죠. 이게 보통 만만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야 와 밥 한 끼 하게 하면 제일 먼저 전화해야 되는 게 한동훈 대표 아니에요?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약간 좀 문제가 네. 원래 이제 대통령실에서 저희를 이제 신임 지도부를 만찬에 초대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유해를 네. 부탁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달라고 네. 그게 이제 다 틀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 그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저거 다 못 읽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저희 천천히 이제 다 읽어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렇게 많이 댓글이 올라오는 거 저 방송 나가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종종 오세요. 여기 있으면 그 미니의 한복판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뭐 보니까 댓글의 수준도 저도 이제 그 앵커를 했던 경험이 네. 있어서 저것만 보면 도대체 뭐라고 그러시나 자꾸 보게 되는데 그렇죠. 네. 예, 그 퀄러티 이른바 네. 수준도 엄청 높습니다. 굉장히 높으신 것 같네요. 네. 하여튼 그렇게 돼서 저희한테는 갑자기 취소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네, 만찬 취소했잖아요. 아, 저는 그때 너무 황당했다니까 사실. 만찬 취소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연찬에도 같은 날 있었는데 네. 거기도 취소를 하시고 다 취소 같은 날이 아니었구나. 다 취소를 네. 하셔서 그래서 이제 언론이 많이 그 지적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유로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그 추석 전에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상하다. 아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제랑 그럼 뭐가 다르지 그게? 네, 나도 그 생각이 딱 추석 전에 우리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 거는 좀 그렇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건 사실은 뭐 그건 논리적으로는 아니고 아마 대통령께서 조금 기분이 나쁘셨나 보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이후로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아니 뭐 저희야 뭐 대통령 잘 그 네. 여러 번 뵌 분이고 뵙고 그러니까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자꾸만 이게 무슨 당정 갈등인 것처럼 네. 뭐 이렇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이런,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리고 뭐 그냥 저는 차라리 김민전 최고도 그렇고 되게 자연스럽게 네, 그냥 나 갔었어. 나 갔었어.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오라고 해서 가서 밥 먹고 왔어. 네. 그 윤상현 그 의원도 그렇고 이뇨한 최고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렇지도 않을 게 오히려 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아 갔다 왔어요. 그래, 아 우리는 안 부르더니 왜 먼저 불렀어? 그냥 이렇게 농담하고 넘어갈 것 같아. 근데 대응 반응들이 전화도 안 받고. 네. 어머 내 전화기를 안 갖고 나왔네. 뭐 이렇게 그것도 뭐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이뇨한 그 최고도 제가 그렇게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냈더니 뭐
아 기자들이 네. 너무 뭘 많이 보내서 이렇게 하고 아 그럼 이따가 와서 보시자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10시 반에 그 지구당 부활 그 여야가 같이 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도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윤상현 의원과 그쪽에 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함께 공동 주최한 회의였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좌장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 여기 윤상현 의원, 한동훈 대표 제가 앉고 옆에 이제 그 발제하는 교수님이 앉고 저쪽 건너편에 이제 민주당에서 쭉 앉았어요. 근데 본인이 좌장이니까 당연히 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이렇게 뭐야 인사말만 하고 바로 가버리셨어. 아 그러면 이제 뭔가 난처하니까 도망간 것 같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기자들이 막 쫓아가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막 가셨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좀 걱정되는 게 아니 뭐 그렇게 뭐 있나. 그냥 갔었다. 그래서 의료계에 대해서 걱정하시길래 그냥 조언 좀 뭐 돌아가는 얘기 좀 들었다.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오히려 이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윤상현은 그 다른 분들은 뭐 정치 초선들이니까 괜히 좀 초선 때는 기자들 무섭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아, 윤상현은 안 무섭지 기자들하고 거의. 근데 유상현 의원은 5선인가 그렇잖아요. 산전수전 공준정에 지금 뭐 거의 우주전까지 다 하신 분인데. 윤상현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그 괜찮습니다. 갔습니다. 갔고 뭐 그냥 이러이러한 게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거 같아. 비밀이었는데 걸린 느낌. 약간 이런 대응하는 게 방식이.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게 뭐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얘기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저 기사 좀 올려주세요. 아니 그렇잖아도 아까 형님 말한 것 같은 내용인데. 용산에서는 번개 만찬이었다. 그냥 평소 말씀처럼 의료계 의견 경청하려고 그렇게 편하게 모인 건데 특별한 거 아니었다면은 의원들이 그 어제 대통령이랑 그냥 편하게 그냥 우리 원래 대화 많이 나누니까 지금 얼마나 의대 정원 문제 그러냐. 아 이게 뭐 대표와 무슨 최고위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편한 의원들께 가서 얘기 좀 하고 이 지금 민심도 전하고 그랬다. 이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전화를 놓고 왔네. 뭐 전화를 안 받고 뭐 거기서 도망가고. 그러면 저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제 개인 생각을. 저는 어느 당에도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저는 그래서 저 얘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뭐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이 대응을 되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치. 그 대응을 잘못하면 요만한 게 요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커지고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대응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요. 최상병 특검법 시끄럽지만 그 최상병 문제도 처음에 대응을 했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라고 정답입니다. 저는 생각해요. 정답입니다. 네. 네, 맞아요. 법률가가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아니, 언론인 출신인 제가 보기에도 저거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치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덮고 맞아요. 가리고 그리고 긁어서 자꾸 상처를 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터지게 만드는지 지금 뭐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무슨 게이트처럼 돼버렸잖아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특검 가지고 난리가 됐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결국은 대응의 미숙이다. 홍보 정무적 대응의 미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어제 것도 딱 그래요. 그렇죠. 어제 것도 딱 그래요. 네. 아니 이재명 씨 하는 거 보세요. 이재명 대표. 아니 지금 아 저쪽을 까질 못하겠어. 지금 여기 까면 막 사람들이 야 너네나 잘해 막 이런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7개 혐의에 4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늘어놓고 있잖아요. 말이 계속 바뀌고. 근데 그런 것들 걔네들이 대응하는 걸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일사불란하죠. 정말 일사불란하지. 이거 무슨 진짜 어버이 정당이니까 어버이 정당답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용산에서는 그 우리 당에서는 그 이거 아무 별것도 아닌 거를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